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크크신 고통과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백성 모두가 마음의 배옷을 입고 불순종과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국민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추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세계에 퍼져있는 코로나19 역병을 속히 거두어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취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찬양과 경배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모든 이단 신천지와 이슬람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통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사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개척계 목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장로회로부터 영유아부의 일까지 주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묵은 힘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가정, 자녀, 사업, 건강, 영성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화상과 모바일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성마다 동일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길과 남녀 성길을 축복하시고 베데스다 찬양대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